유인경 씨 남편이라면 저 가가지고 여자들하고 시시덕거리고 막 그런 상황이었다면 벌써 어떠셨을 것 같아요? 뭐 10몇 년, 20년 전에 딱 한 번 일어난 상황이잖아요. 오현 씨네 부부한테. 아직 저는 뭐 28년이 그런 나날의 역사였고요. 네. 아 되게 조심스럽게 질문했거든요. 막 이렇게 막 애 둘러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자 문제는 저는 뭐 확인된 바는 없는데 이게 아우 당연히 않겠죠. 근데 뭐 확인되진 않았는데 당연히 많아. 취재해온 것처럼 안 됐는데 왜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알고 싶진 않았던 거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홀연 초등학교 동창회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제 늦게 들어간다 그러 싶으면 이상하게 어떻게 대부분 남편이 늦으면 여자 친구들이 오는 건데 부인이 늦는다고 남자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고 예, 저 출장 가면 거의 파티 열리고 예. 이제 고마워요. 아지트네요, 아지트. 예, 고맙네요. 누가요? 예. 아니 그 놀아준 여자 친구분들 이제 고맙고. 아 남자 친구분들이 아니라 여자 친구분들 여자 동창도 있어요. 아 예, 남편과 예. 놀아줘서. 아, 아, 예. 진짜 쿨하다. 아, 진짜 쿨하신 것 같아요. 네, 쿨 안 하고는 살기가 어려워요.